향이 너무 좋다. 자, 디아 씨는 여기 두고 또 두 번째 와인은 이제 보통 제가 오랜만에 아소 사용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아소가 정확하게 뭐죠? 아소가 코르크 플러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포로 밀었거든요. 더 네. 얇게 만들기 위해서. 일반적인 코르크랑은 좀 다른 거죠? 나이프 스크류보다는 올드 빈티지를 오픈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왼쪽은 이제 나이프 스크류고 오른쪽은 이제 저거니까. 그렇죠. 아소니까. 네. 나이프 스크류는 코르크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. 그렇죠. 아소는 코르크를 감싸서 올리는 거죠. 그렇죠.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해볼까요? 자, 제일 처음 뭐 해야 될까요? 캡슐 오픈. 네. 자, 원래는 자 이렇게 소믈리에들은 그렇게 해요. 근데 네. 집에 있으면 어때요? 왜 먹을 때? 자꾸 아. 돌릴 때. 야 이거 너무 촌스럽잖아. 이거. 네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. 캡슐을 루이 미셸이 만든 지금까지 빈티지 중에 가장 최고의 빈티지. 제가 라로마넬을 또 다 테스팅 해봤잖아요. 네. 2017 빈티지까지. 인스타 아이디도 라로마넬. 그렇죠. 제 이름을 따겠습니다. 아소를 쓰실 때는 긴 부분이 있어요. 두 개 중에 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먼저 이렇게 오케이. 살짝 오케이.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서요.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.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. 자, 끝까지 내려갔잖아요. 네. 그럼 여기서 뭘 하시냐? 와인 병을 잡고 아소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서 올리시면 돼요. 아 이렇게 돌려서 올려야 되는구나. 네. 이렇게 돌려서 돌리면서 올리시면 돼요. 오케이. 다 올라왔다고 4분의 3 정도 올리시면 천천히 이렇게 오픈하시면 돼요. 지금 오픈하신 게 정확히 뭐죠? 도메인드 꼼트 리제벨레르의 라로만의 2010 빈티지입니다. 2010 빈티지는 어땠었어요? 아주 부르고뉴스러운 빈티지고요. 수확량이 조금 작아서 그렇지 최근 20년 이내에 생산된 빈티지 중에 가장 뛰어난 빈티지 중 하나예요. 뭐 2019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2020년, 2019년, 15, 10, 2005 그렇게 이어주는 역대 최고의 빈티지 중 하나죠. 그레이트 빈티지 중 네, 아주 좋은 빈티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라로마네의 최고봉, 라로마네의 최고의 빈티지가 바로 이제 2010 라로마네는 2010이 네. 좀 주목해야 된다. 꼼트 리제베레르의 끝이에요. 이게 최고예요. 제가 지금까지 라로마네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네. 가장 최고의 빈티지는 2010, 그다음에 2015, 2010, 2009 그렇게 한 3개 정도가 최고의 빈티지죠. 9, 10, 15는 보이면 좀 해야 돼. 그렇죠.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얼마야? 가격은 묻지 마요.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자 그러면 와인 드셔보시고 네, 과연 천만 원짜리 와인은 어떤 풍미인지 디스크립션 좀 해주세요. 와, 뭐가 제일 더 좋아? 리제베레르가 2008년도부터 줄기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명성을 좀 얻기 시작했잖아요. 2008년부터. 그렇죠. 그러면서 2009년부터 스타일을 잡았고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했는데 2010 아직 굉장히 어려요. 지금 이제 오픈했고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 브리딩을 해야 되고 병 브리딩 서너 시간? 최소한 미니멈, 최소한. 앳 미니멈 아니면 하루 정도는 하셔야 됐고 네. 이 특유의 이제 리제의 향수 느낌이 있어요. 그 꼼트 리제의 특유의 이제 과일 캐릭터와 적절하게 섞이는 이제 오리엔탈 스파이시 그 다음에 뭐 블랙프루트 여기 로즈 페탈 리제베레르의 어떤 특징적인 향 같은 게 뭐가 있을까? 특징적인 뭐가... 향이 없어요. 그냥 딱 맞추면 이거 리제. 진짜. 네. 아직 잔다? 몇 시간 늘어나야 될 것 같아. 한참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디켄팅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톰님 디켄팅 싫어하잖아.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하긴 해야죠. 그렇죠. 어쩔 수 없으면 해야죠. 3,442병이 생산이 됐고 네.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도 한번 드셔서 어쨌든 오늘 아소 쓰는 법 한번 네.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천천히 돌리시고 코르크를 꼽으셨을 때 천천히
감아주시고 올리시고 마지막에 손을 쥐고 뽑으시면 되는 거. 그거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절개할 때는 천천히 그냥 돌리시면 되는데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. 원래 병은 고정이 돼 있고 손만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. 근데 아까 재밌으라고 그렇게 돌려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오픈해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지금 어쨌든 저거 다 천만 원이 넘는 와인들이잖아요, 한 병에. 그렇죠. 어? 엄청 플렉스를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초보자분들, 특히 와인 천만 원짜리 와인이 뭐가 특별할까를 좀 설명해 주세요. 보통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낸 거가 그러니까 와인도 취향 차이예요. 와인도 철저하게 취향 차이인데 왜 자동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. 그냥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람보르기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슈퍼카 하이엔드 카로 올라가면 근데 사실 퍼포먼스가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를 뭐 코니세크 같이 뭐 몇십억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굉장한 차이를 내진 않거든요. 우주선처럼 빠른 거 아니니까. 그렇죠. 차라리 테슬라가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와인도 마찬가지.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한 40만 원, 50만 원 이상 올라가면 사실은 어느 정도부터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내진 않아요. 근데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와인 같은 경우 라로마네가 1년에 3,000병 팔리거든요. 3,000병에서 많이 생산할 때는 뭐 4,000병 정도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리제베레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? 엄청나게 많겠죠. 부자들도 많아요. 자,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면 이거는 기껏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출시가가 리제베레르 라로마네 출시가가 1,000불 이제 엑셀런 1,000유로가 안 넘을 거예요. 근데 시장에 풀리면 지금 얼마예요? 7,000불, 뭐 8,000불씩 하잖아요. 시장에서의 니즈가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왜 비조도 작년에 제가 근무했던 크리스탈에서 풀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쌌잖아요. 세금이 무려 68%인 나라에서.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비조가 에세조가 한 400만 원 정도 초반에 판매가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 뭐 11,000불, 12,000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따라가요. 버건디는 특히나. 그래서 고가의 와인들은 특히나 찾으신 분들이 많으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뭐 다 그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대체재를 많이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. 요새는 미국 와인도 많이 마시고 대체재를 빨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줘야겠죠? 피노노와 샤도네이 대체재를 그렇죠. 뭐 오늘 연말이고 해서 플렉스 한번 하려고 두 병 오픈했는데 좋네요. 아직 어려서 그렇지 저처럼 아니야. 자 연말 인사 해주세요. 네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전 또 새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인 맛이 나통 이준혁이었습니다.